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렉서스의 LC500 컨버터블입니다. 렉서스의 플래그십 쿠페죠. 플래그십 쿠페 500, LC500의 컨버터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오늘은 이 차 타고 여러분들과 시승을 즐겨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컨버터블이라는 차체 형식도 형식이지만 강한 아주 밝은 옐로우 컬러의 보디 컬러가 눈길을 확 잡아 끌죠. 자, 파워트레인 먼저 보실까요? 자, 엔진은 보시면 V8 5.0 자연흡기 엔진이 엔진룸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후륜구동 시스템, 앞뒤에 무게균형까지 어느 정도 고려한 엔진룸 배치겠죠. 후륜구동 차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다이렉트 시프트 10단 자동 변속기가 그 힘을 조율을 해서 477마력의 최고 출력을 내게 되죠. 보닛 좌우측 안쪽으로 보면 팝업 장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충돌하게 될 때 전분이 폭발하면서 보닛을 위로 띄어 올려주죠. 그래서 실내의 객실 승객뿐 아니라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액티브 보닛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렉서스의 상징 이 라디에이터 그릴 크롬 테두리가 윗부분은 열려있죠. 그냥 보닛과 연결되도록 디자인을 마감을 하고 있고요. 이 라디에이터 그릴 패턴 아래쪽은 패턴의 간격이 넓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원활할 수 있게 해서 냉각 기능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릴 하단부를 디자인하고 있고요. 그릴 위쪽 패턴은 촘촘하게 좀 더 간격을 좁혀서 배치를 하고 있고요. 또한 옆에서 보면 그릴 앞쪽이 앞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이 앞부분에서 두고 있고요. 좌우로는 3점씩 LED 헤드램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마치 나이키 엠블럼과 같은 주간주행등 좌우로 배치되어 있죠. 245-40R 21 사이즈의 럼플렛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뒤에는 역시 275-35R 21 사이즈의 브리지스톤 럼플렛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는 보디와 차체와 간격을 상당히 벌려서 배치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에어로핀 하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어로핀 뒤에 보시면 리어램프에도 몇 개의 에어로핀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공기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도어 핸들, 도어 그립은 플러시 타입입니다. 평소에는 보디 안으로 매립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돌출이 돼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죠. 이 부분 돌출되지 않는 매립되어 있는 도어 그립은 주행을 할 때 풍절음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조용한 실내, 조용한 차체를 즐길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보디 측면에 이런 그 공기 흡입구를 배치를 하고 있어서 힐하우스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공기의 흐름이 이 부분을 통해서 뒤로 가서 어떤 그 타이어의 냉각, 브레이크 냉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루프는 소프트탑은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상당히 가볍고 강합니다. GAL 아키텍처죠. 글로벌 아키텍처 럭셔리 플랫폼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저중심 설계가 특징입니다. 저중심 그만큼 지붕의 무게를 경량화하는 것도 저중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뒷부분의 서스펜션, 쇼겁쇼바의 높이를 짧게 해서 저중심 설계를 하는데도 어느 정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뒷부분 디자인 보면 어떻습니까? 좀 뭉툭하다는 느낌, 하나의 덩어리 같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인피니트 미러라 그러죠. 거울이 계속 중첩되어 있어서 깊이감이 있게 보이는 그런 원리를 응용을 해서 브레이크 램프도 상당히 깊이감 있게 입체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넓지는 않고요. 그 아래 보면 배터리가 12V 배터리가 차체 뒷부분에 들어와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좁다 보니까 스페어 타이어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없죠. 그래서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습니다만 네바퀴 럼플렛 타이어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범퍼 하단부 좌우로 두 개의 배기구 배치하고 있고 리어 피니셔 공기의 흐름을 잡아줄 수 있도록 잘 디자인되어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차의 판매 가격 1억 7,800만 원. 뭐 상당히 비싸다면 비싸고 브랜드의 플래그십 컨버터블이라고 한다면 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다행인 것은 모든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다 라는 얘기죠.
포르쉐처럼 옵션 하나하나 붙일 때마다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사악한 가격은 아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아 참 그리고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 윈드 디플렉터죠. 뒤에서 몰아치는 바람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 드라이빙을 할 때 뒷바람을 막아주는 그래서 머리가 휘날리는 것을 좀 진정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요. 자 직접 시승을 하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아 더워서 잠깐 지붕 덮고 달려야 되겠습니다. 아침부터 너무 덥네요. 아 밖에는 너무 덥습니다. 스테어링을 먼저 보실까요? 자 하나 둘 2.5회전 합니다. 뭐 차체 길이에 비해서 딱 좋은 정도의 조향도 아닌가 싶어요. 자 스테어링 휠 아래 마그네슘으로 만든 패드 시프트 들어와 있죠. 자 계기판은 상당히 단촐하죠.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는 계기판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기판은 또 재미있는 게 이렇게 센터 서클이 이동을 하네요. 자 이동을 해서 주요 기능들을 이렇게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주행 보조 시스템 들어와 있죠. 자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와 엘카스 적용되어 있고요. 긴급 제동,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파크 어시스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드라이빙 서포트, 내비게이션, 드라이빙 어시스트, 컴파스, 오디오 이런 것들 세팅을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오디오 이런 부분들 볼 수가 있겠죠.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보면 차간거리 조절, 레인 키핑 어시스트, 차선 유지 어시스트 부분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더 크루즈 시스템 작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 위편에 보면 두 개의 뿔처럼 둥근 레버가 나와 있죠. 왼쪽은 트랙션 컨트롤과 스노우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위로 올리면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 아래로 내리면 컴포트와 에코 모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타페이시아의 모니터 들어와 있는데요. 터치스크린이 아닙니다. 변속 레버 우측에 있는 터치패드를 조절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소스, 연결, 사운드, 고음, 중음, 저음, 음향 조절기, 오토 사운드 레벨라이저, 서라운드 일일이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은 스티어링 시트와 스티어링인데요. 열선 시트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열선 스티어링 휠 그리고 조수석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죠. 세 단계로 풍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 오토로 할 수도 있고요. 앱 렉서스 스마트 디바이스 링크 앱을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과 차를 연동시킬 수가 있겠죠. 연비 정보가 이렇게 나오네요. 트립 정보 보시면 시작 후 평균 속도 터치패드를 통해서 센트페이시아의 인포메이션 모니터 정보들을 조정을 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렉트 시프트 10단 자동 변속기 들어와 있습니다. CD 플레이어 들어와 있네요. 마크 레빈슨 레퍼런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모두 13개의 스피커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에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자,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와, 볼륨 세게 했더니 그 차창이 떨립니다. 실내를 꽉 채우는 소리 들을 수가 있을 테고요. 이런 노래는 또 어떨까요? 야, 소리 아주 좋습니다. 볼륨을 최대로 키우면 실내를 꽉 채우는 소리, 귀청이 터질 듯한 소리지만 찌그러지지 않게 고음에서도 음질이 살아있다라는 것
알 수가 있겠네요. 귀를 호강시키는 그런 오디오 시스템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 이 캡을 열면 지붕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이 부분 쿼트글라스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 안에 센터 콘솔 박스가 들어와 있고, 두 개의 USB 포트, 옥스 단자, 그리고 12V 전원구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덮어서 이렇게 밀면 아주 부드럽게 닫히죠. 또 이렇게 부드럽게 열 수가 있고요. 그렇게 열고 닫는 느낌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역시 프리미엄 브랜드의 어떤 그 가치는 이런 디테일에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리고 시트 몸을 아주 편안하게 어깨까지 잘 감싸주고 있죠. 그리고 넥 히터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이 부분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이 어깨 부분, 이 부분은 아주 고급스럽게 퀼팅 처리되어 있는데요. 이 천공 구멍의 깊이가 조금씩 조금씩 커집니다. 위로 갈수록 커지고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고요. 가죽 시트의 천공 구멍의 크기를 가지고 약간의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고 있는 거죠. 점점 크게, 점점 작게. 렉서스 마크가 이 뒷부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되게 앞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왜 뒤통수에다가 했냐. 지붕을 열고 오픈 드라이빙을 할 때 밖에서 볼 때는 여기에 넣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나 렉서스야 라는 표시를 이 헤드레스트 뒤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 뒷좌석까지 시트를 갖추고 있죠. 자, 뒷좌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시트 뒤에 있는 레버를 당기면 앞으로 갑니다. 안전띠도 이렇게 치워버리고요. 이렇게 해서 뒷좌석에 앉을 수 있는데요. 제대로 된 자리는 아니다 라는 건 알 수가 있겠죠. 머리도 닫고 무릎도 앞으로 닿아서 딱 다리를 벌리고 앉아야 되고요. 뒤에도 시트는 있지만 제대로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부분 모든 부분을 딱 이렇게 닫아 놓으면 상당히 깔끔한 실내 완성을 하고 있죠. 이 부분 손잡이로 이용을 할 수 있을 테고요. 또한 이 운전석 공간을 조수석과 완전히 분리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다. 룸미러는 아주 테두리 없이 무태안경처럼 아주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죠. 자, 글로우 박스는 이렇게 열립니다. 그렇게 넓어 보이지는 않고요. 자, 렉서스가 강조하는 것, 오모테나시, 환대, 그리고 장인의 손길, 이런 부분들이 고급스럽게 잘 녹아있는 그런 인테리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도어 손잡이의 이 곡선, 시트의 이 마감 처리, 그리고 계기판 위쪽은 또 스위드 가죽으로 덮어놨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이런 재질들을 볼 때 어떤 그 렉서스가 이 차에 상당히 정성을 많이 들였다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테리어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본격적인 시승 진행하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입니다. 파워트레인이 어마어마하죠. V8 5.0 엔진을 얹어서 다이렉트 시프트 10단 자동 변속기가 조율을 하죠. 477마력의 힘을 7100rpm에서 발휘를 하는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자, 쭉 가속을 하면 엔진 사운드 참 재미있죠. 사운드 제너레이터 효과죠. 자, 엔진 회전수에 따라서 엔진 사운드가 달라지죠. 저회전에서는 아주 차분한 이런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요. 고회전으로 올라가면 이런 정도의 아주 강력한 사운드 들려줍니다. 여기에 머플러를 통해서 나오는 배기 사운드도 한 몫을 하죠. 배기음과 음압을 컨트롤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주는 즐거움 잘 키워놓았다 싶고요. 하지만 렉서스 아니겠습니까? 이 소리가 주는 불쾌함에 대해서는 단호하죠. 실내를 아주 정숙하게 만들어 놓았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실내에 배치되어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안티노이즈, 그러니까 노이즈에 반대되는 소리를 송출을 합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잡아주는 그런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는 좀 더 강조를 해서 듣기 좋게 만들어 놓고요. 듣기 안 좋은 스트레스를 주는 노이즈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을 통해서 낮춰주는, 그래서 소리를 아주 잘 다스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렉서스는 소리에 강한 브랜드다 라는 얘기죠. 특히 실내의 정숙성 하게 되면 렉서스 최고 수준의 브랜드로 뭐 인정을 받는데요. 역시 그러하다. 역시 그렇습니다. 실내에서 아주 최고 수준의 정숙성 지금 상태에서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약 1800rpm 정도 시속 80km 전후의 속도인데요. 아주 차분하게 조용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앞뒤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죠. 규칙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도로 노면의 상황을 서스펜션이 잘 읽어내고 있다 싶습니다. 자, 서스펜션은 스프링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가볍게 했고요. 연비 면에서 또한 승차감 면에서 아주 좋은 효과를 얻게 되죠. 특히 이 차는 리어 서스펜션의 쇼겁 쇼바의 길이를 짧게 가져가서요. 무게중심을 낮춰주는 저중심 설계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차 글로벌 아키텍처 럭셔리 GAL 플랫폼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도요타의 TNGA 플랫폼에 대응하는 렉서스의 플랫폼이죠. 저중심 설계를 강조하는 플랫폼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트를 제일 아래로 낮춰서 앉아 있는데요. 뭐 도로에 착 밀착돼서 달리는 그런 느낌 마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서스펜션은 가변 제어 서스펜션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쇼겁 쇼버의 감쇄력 이 충격을 최적으로 제어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울퉁불퉁한 좀 험로 거친 길에서는 감쇄력을 좀 약하게 완화시키고요. 그러다가 다시 차체가 출렁인다 싶을 정도로 약해질 경우에는 다시 감쇄력을 높여주는, 그래서 주행 상황에 맞춰서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무릎 에어백을 포함해서 모두 6개의 에어백을 포함하고 있고요. 90에 세팅을 해보고요. 자, 앞에 차가 가고 있죠. 차간거리는 두 단계로 멀리 가깝게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테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떼보죠. 지금 시속 90에 맞춰져 있는데 현재 속도 79. 이유는 앞에 차와의 간격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차간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자, 스테어링 휠을 잡아라 라는 얘기고요. 왼쪽으로 돌아나가는 길 차로를 벗어나지 않고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를 하면서 가고 있죠. 여기를 끼어들면, 자, 이렇게 끼어드는 차에 대해서도 잘 대응을 하고 있다 라는 점 알 수가 있겠고요. 가속을 하니까 역시 엔진 사운드, 아, 경쾌하면서도 강한 엔진 사운드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포츠로 잠깐 가보죠. 가속 페달 툭툭 밟아보는데 바로바로 반응을 하죠. 컴포트에서는 반응이 그렇게 느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스포츠 모드에서 좀 더 예민하고 날카로운 반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킥다운 버튼이 반응을 합니다. 시프트 다운을 할 때 이 엔진 사운드의 변화, 반응 상당히 액티브한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 전해주고 있습니다.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 긴급 제동 보조,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어시스트, 오토 아이빔, 이렇게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 적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후측방 경보, 사각지대 감지 장치, 액티브 코너링 어시스트, 액티브 롤바 등의 기능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체의 주행 안정감 높여주고 있고요. 잠깐 속도를 좀 높여봅니다. 자, 스포츠 플러스로 가고요. 뭐 거침없는 질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인데요. 놀라운 건 이 속도에서 지붕에서 어떤 그 거친 노이즈가 그렇게 시끄럽지 않다라는 얘기죠. 소프트탑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고속주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소프트탑이 하드탑만큼은 못하죠. 소음이나 진동 이런 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구조를 갖게 되는 게 소프트탑의 어떤 그 특징이라면 특징인데요. 고속주행에서도 하드탑 못지않은 그런 정숙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용한 소프트탑을 구현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배터리 소프트탑 디자인을 아주 잘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루프의 분리선을 최소화해서 재봉선이 많이 가 있지 않죠.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토너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밀한 설계, 치밀한 디자인을 통해서 보기에도 좋을 뿐 아니라 실제 기능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그런 시각적인 효과, 청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소프트탑 컨버터블이지만 아주 조용한 그런 수준입니다. 자, 변속 레버는 뒤에서 한 단 더 밑으로 내리면 매뉴얼이 됩니다. 수동 변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변속 레버로는 수동 변속이 안 되고요. 패들 시프트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운전자가 변속을 해야지 시프트업이 일어납니다. 이런 거죠. 2단을 끝까지 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운전자가 시프트업을 해야지 다음 단으로 변속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아주 적극적으로 차를 컨트롤할 때에는 이렇게 수동 모드에 놓고 운전자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겠죠. 자동 변속을 제한을 하고 운전자의 의지만 반영을 해서 변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속 100에 맞추고요. RPM 약 1300. 9, 8, 7, 6, 5, 4, 3. 저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이 해제가 되어버렸어요. 자, 3단 100에서 약 5100 정도 들어가죠. 2단으로는 떨어지지 않고요. 3단 5100, 10단 1300 정도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슬쩍 스티어링을 돌려보는데 조향 반응 아주 예민한 편이고요. 자동차가 고속 조행을 하게 되면 차체의 진동이 좀 더 증폭되는데요. 그런 부분들 잘 잡았네요. 차체 떨림, 진동 이런 부분들 거의 느낄 수가 없고 노면에 밀착해서 달리는 그런 느낌. CAL 아키텍처의 장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주행 질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속 100이고요. 하나, 둘, 셋. 야, 단단하게 잘 섭니다. 고성능 차의 전제 조건 잘 서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 차 기본을 잘 갖추고 있다 싶은데요. 다만 급제동을 하는데 안전띠를 되감아준다거나 비상등이 작동한다거나 하는 그런 반응은 없네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운전자의 몸을 잡아주는 그런 반응이 있으면 좀 더 이 차에 대한 신뢰감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차 후륜 구동이고요. 액티브 코너링 어시스트 21인치의 광폭 타이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너 한번 시도를 해볼 텐데요. 아주 공격적인 코너를 재미있게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포츠로 가죠. 자,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제동, 턴. 좋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코너를 돌아나가죠. 빠른 속도인데도 전혀 무리하는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돌아나가는데 계기판을 보면 아주 빠른 속도다라는 얘기죠. GAL 아키텍처, 그러니까 저중심 설계된 플랫폼, 거기에 액티브 코너링 어시스트, 광폭 타이어, 단단한 서스펜션, 주행 상황에 맞춰서 감쇄력을 최적화하는 서스펜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어 있습니다. 기대 이상의 코너링을 맛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차의 판매 가격 1억 7,800만 원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플래그십 쿠페의 컨버터블 버전, 뭐 그런 정도의 자존심을 세울 만한 그런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 지붕 열고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 차는 주행 중에 지붕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아, 뜨거운 여름이라 좀 주저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컨버터블 타는데 지붕은 안 열 수가 없죠. 열고 달려봅니다. 자, 시속 50km 미만의 속도에서는 이렇게 주행 중에 지붕을 열고 닫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좀 폼이 좀 납니까? 널찍하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펼쳐져 있죠. 그래서 계기판 굳이 보지 않아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머리가 살랑살랑. 지금 보면 뒤쪽에 윈드 디플렉터, 실내로 몰아치는 바람을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리고 좌우에도 차창이 있어서요, 실내는 지붕을 열었지만 뭐 비교적 아늑한 그런 느낌 받을 수가 있을 테고요. 그렇게 거칠게 몰아치는 바람 아직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잔잔한 렉서스 특유의 안정감 있는, 아주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그런 주행의 자세 느낄 수 있고요. 워낙 시트 포지션이 낮게 느껴집니다. 도로의 밀착감, 도로에 딱 달라붙어서 달리는 그런 느낌인 거고요. 자, 스포츠 모드로 가서 좀 달려봅니다. 높이니까 머리가 제법 몰아치죠. 안으로 몰아치는 바람들 있는데요, 아마 윈드 디플렉터가 없었다면 훨씬 더 바람이 많이 실내로 들어왔겠죠. 한번 차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시속 90 정도의 속도입니다. 아주 여유있게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속도죠. 사실 컨버터블 타고 그렇게 빨리 달릴 필요 없습니다. 편안하게 움직이면서 차창 밖 풍경을 즐기고 또한 이 차에 쏠리는 사람들의 시선도 즐기면서 유유자적 달리는 게 컨버터블에는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코너 역시 도로에 밀착된 느낌이 좀 더 단단하게 노면을 붙들고 움직이는 아주 뉴트럴한 조향감, 선의 능력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컨버터블 타기에 어떻습니까? 한여름 좋을까요? 저는 한여름에는 아무래도 컴포터블 타기 좀 부담스럽죠. 햇볕이 너무 강합니다. 그나마 오늘 좀 구름이 끼어 있어서 좀 낫다 싶기는 한데, 봄 가을에 아주 날씨 좋을 때 지붕 열고 달리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렉서스는 뭐 하이브리드 모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컴포터블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닙니다. 가솔린, V8 가솔린 엔진 사용하고 있고요. V8 가솔린 엔진의 이 자연스러운 힘의 질감, 억지스럽지 않은, 쥐어짜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477마력의 힘, 고속에서도 차체의 흔들림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감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죠. 지붕을 열면 조용하지는 않죠. 아무래도 조용한 실내를 기대하기는 무리지만 이 대기와 하나 되는 그런 느낌, 일체감, 시원한 바람, 이런 부분들 느끼면서 달릴 수 있는 장르 컨버터블이겠죠. 어쩔 수 없이 컨버터블을 선택한다 하면 수입차를 택해야 됩니다. 국산차에서는, 뭐 현대기아차에서는 아직 개척하지 못한 분야가 바로 이 컨버터블이죠. 많이 팔리는 그런 차는 분명히 아닙니다. 니치마켓, 틈새 시장을 겨냥해서 만들어지고 어떤 브랜드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끌어가는 그런 차종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 면에서 그 현대기아차가 개척하지 못한 그런 분야가 바로 컨버터블 이런 장르일 텐데요. 렉서스 LC500 컨버터블 참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면에서는 충분히 고성능까지 커버해주는 두 개의 얼굴을 가졌으면서도 참 각각의 모습들이 완성도 높게 구성된 프리미엄 컨버터블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 오픈드라이빙 즐겨봤고요. 이쯤에서 오픈드라이빙 마치겠습니다. 지붕 닫죠. 이렇게 시속 50km 미만의 속도에서는 달리면서 지붕을 닫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딱 닫으면 실내는 또 조용해집니다.
렉서스 LC500 컨버터블. 다양한 얼굴을 가진 차, 여러 개의 얼굴을 가졌다 싶습니다. 렉서스 특유의 조용하고 정숙한 실내, 차분한 승차감 보일 때가 있고요. 작정하고 달리면 477마력의 힘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면서 고성능 컨버터블의 면모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중심 설계가 강조된 글로벌 아키텍처 럭셔리 GAL 플랫폼이 주는 노면에 밀착해서 달리는 아주 다이나믹한 주행의 질감, 프레임구동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앞뒤의 무게균형도 상당히 이상적이고요. 게다가 뒷바퀴가 밀고 가는 아주 안정감 있는 주행의 질감, 재미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다가 지붕을 덮으면 쿠페의 맛이 있고요. 열면 또 아주 섹시한 자태를 가진 컨버터블의 모습을 띄게 되죠. 여러 얼굴을 가진 팔색조 정도로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로백 테스트 하겠습니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차 최고 출력 477마력, 공차 중량 2060kg입니다. 그러면 마력당 무게비 약 4.3kg 되는데요. 에어컨 끄고요. 스포츠 플러스로 갑니다. 출발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을 해봤고요. 아주 짧은 거리에서 아주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배기 사운드 역시 아주 듣기 좋죠. 아주 기분 좋은 시속 100km 가속 테스트 아니었나 싶고요. 이 GPS 계측기에 측정된 가속 시간과 거리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이터 함께 보시죠.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7.5km/L인데요.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 출발해서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됩니다. 직접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어느 정도나 되는지 체크해보도록 하죠. 아주 최고의 연비를 만들어본다는 의미에서 최고 수준의 경제운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일단 에코모드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연비 세팅 다시 합니다. 20도 1단계로 에어컨을 세팅을 하고요. 워낙에 V8 엔진 대배기량이죠. 좋은 연비 기대하기는 힘든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엔진 오토스탑도 없죠. 2060kg의 몸무게 좀 무겁다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곳곳에 경량 소재들을 사용을 해서 체중 증가를 상당히 억제하고 있죠. 두 자릿수 연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달려가 봅니다. 트림 미터를 볼 수도 있고 이런 정보들, 에코 가이드도 해주죠. 엑셀 온 하면 불빛이 많아지고 엑셀 오프 하면 꺼지는데요. 에코 상황이 좋을 때 불이 더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애매한 생각은 듭니다. 지포스도 보여주고요. 기어 단수 까지 보여줍니다. 네, 이제 자유로 빠져나가고요. 이곳까지의 연비 리터당 13.1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기대 이상의 연비 보여주고 있죠. 이제 행주대교 지나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갑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여의도까지 달려왔는데요. 연비 13.4 기록했습니다. 최고 기록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수월하게 잘 달려왔는데 교통체증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대배기량 엔진을 가진 차들은 연비 면에서는 이런 교통체증 만나면 속절없이 연비 뒷걸음질 치게 마련이죠. 13.4에서 교통체증 만났거든요. 0.7이 리터당 0.7km 금방 까먹습니다. 연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두기는 어려워도 까먹는 건 금방입니다.
네, 여의도 지나면서 계속 교통체증에 시달렸고요. 노량대교 지나는 구간까지 그 흐름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동작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진출로 방향으로 올림픽대로 빠져나갈 지점인데요. 여기까지의 연비 리터당 12.0 기록을 했습니다. 네, 교도역 내거리에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연비 10.5 기록을 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 7.5죠. 7.5 대비 리터당 약 3km 정도 더 달린 연비 보인 거죠. 차분하게 경제운전을 하니 기대 이상의 연비 보였다 싶고요. 연료를 아낀다는 경제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안전운전을 한다는 측면에서도 경제운전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뜻에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늘 경제운전,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면서요. 오늘 렉서스 SC500 컨버터블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니다. 렉서스 LC500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음성명령입니다. 전화 걸기만 되네요.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 오디오 설정 이런 부분들은 되지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 반복해 주시겠습니까? 내비게이션 아직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오종훈에게 전화 걸기. 목록에서 항목 번호를 말하십시오. 자, 이렇게 전화 걸기만 되고요. FM 지정, 오디오, 뭐 라디오, 블루투스, 그리고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 뭐 이런 부분들이 음성명령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수입차다 보니까 한국화,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요. 어쨌든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음성인식 시스템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 마땅히 놓아둘 자리가 없습니다. 뭐 그냥 이 안에 넣어놔야 되는데요. 물론 넣어놓고 블루투스 연결해서 이용을 하면 되긴 하겠습니다만 무선 충전 장치도 없고요. 그래서 무선 충전 장치를 겸한 스마트폰의 어떤 적절한 위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대시보드에서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좀 각지게 돌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충돌 사고가 일어난다라고 할 때 탑승객의 안전을 해치는 그런 부분이죠. 물론 안전띠를 메고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모든 상황을 가정을 해야죠. 심지어는 안전띠를 메지 않은 상황까지도 가정을 해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게 자동차 메이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각을 줘서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부분 때문에 좀 튀어나와 있는 돌출되어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안에 매립 쑥 들어가 있는 모니터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안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상 렉서스 LC500 컨버터블 타면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렉서스 LC500 컨버터블 시승을 했습니다. 렉서스 특유의 정숙한 편안함과 고성능 컨버터블의 조금은 거친 야성적인 면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렉서스의 플래그십 컨버터블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V8 5.0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에서 터져나온 477마력의 힘, 언제 어떤 순간에서도 충분하게 여유있게 힘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중저속 구간에서는 렉서스 특유의 편안함, 정숙함 느낄 수가 있을 테고 고성능, 고속 구간에서의 고성능을 느끼는 단계에서는 아주 단단하고 노면에 밀착해서 달리는 짜릿한 주행 질감까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소프트탑이어서 날씨 좋은 날, 화창한 날, 지붕을 열고 달리는 오픈 드라이빙의 즐거움도 함께 느낄 수가 있겠죠. 1억 7,800만 원의 가격, 그런 면에서 볼 때 렉서스 플래그십 컨버터블의 자존심을 건 가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